네, 정형외과 강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지간신용종 모톤스 뉴로마죠. 모톤스 뉴로마에서 예전에도 동영상에 잠깐 올려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정확하게 이 메타타살 패드, 지간신용종 패드를 어떻게 착용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설명을 드리고 동영상도 했는데도 명확하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것을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냥 한 군데 딱 붙이는 게 아니고 이좀 걸어 다니면서 위치를 찾으셔야 돼요. 다시 설명드리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여기가 이제 신발에 붙이는 거고요. 여기가 볼로 가게 튀어나왔어요.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시면 오른발로 예를 들게, 오른발 신발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는 신발인데, 요거를 이 신발에다가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붙이는 위치가 중요한 거죠. 아무 데나 막 붙이면 효과가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효과를 최대한 하려면은 정확한 위치에다 붙여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잠깐 보시면, 자, 아래로 발을 살짝 내리겠습니다. 발 쪽으로. 자, 보통 지간신경종은 첫 번째 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 스톤 딜리네요. 세 번째 발가락, 네 번째 발가락, 다섯 번째 발가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은 이세 번째 발가락하고 네 번째 발가락 여기 사이에 있어요. 요 사이에. 그래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이발 모델로 하면 이제 오른발 발바닥, 오른발의 발바닥입니다. 지간신경종은 되게 이세 번째 중족, 이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중족골이잖아요. 그 대부분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중족골 사이, 요 사이에 신경이 지나가는데, 걸을 때가 꾹 조이고 눌려서 요게 신경 사이가 껴서 그런 거거든요. 대개 위치는 세 번째 중족골의 머리, 네 번째 중족골의 머리 그 사이에서 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환자분들도 그렇고 잘 모르는 위치가 어디냐면, 얘와 세 번째 근위지골과 네 번째 근위지골 사이, 여기에서도 낍니다. 그러니까 위치는 여기에서부터 여기에서까지 이 사이에서 신경이 끼이면서 자꾸 자극이 되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그냥 걸을 때는 이때는 위치랑 뒤꿈치를 들어서 걸을 때의 위치랑의 신경 위치가 조금씩 틀려요. 이렇게 디딜 때랑 걸어서 뒤꿈치를 들 때랑. 그래서 신경이 눌리는 부위도 여기였다가 자꾸 바뀌는 겁니다. 그것을 발로 위치를 표시하면 환자분들이 촉지를 할수 있어요. 여기 첫 번째 중족골 머리, 여기는 작은 두 개의 뼈가 있죠. 두 번째 중족골 머리, 되게 이제 굳은살이 있는 부위예요. 세 번째 중족골 머리, 이렇게 한번 만져보면 만져져요.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중족골 머리가 여기 있고요. 네 번째 중족골 머리 여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걸을 때이 머리가 이렇게 있고 세 번째, 네 번째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근위지골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패드가 보이시죠? 이 패드가 페이드가 머리와 머리 사이에 제일 높은 데가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그거보다 좀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머리와 머리, 이게, 이 패드의 제일 높은 정상이 머리와 머리 사이에가 정확한 사이가 아니라 그거보다 살짝 아래. 그래서 걸을 때 얘가 눌려지면 신발이 있더라도 얘가 좁혀지지 않게. 만약에 머리와 머리 사이에 제대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걸을 때 얘가 오히려 이 볼록 튀어나온 게 신경을 눌러서 걸을 때이 뼈와 뼈 사이로
신경이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신발을 신었으니까 누르면 더 아파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메타타살 패드, 그러니까 지관신경종 패드를 처방을 해놓고 환자분들이 아, 난 효과 하나도 없다. 그런 분들이 이거 잘못 붙이신 거예요. 그냥 머리와 세 번째와 네 번째 머리 사이에 붙이세요 하니까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아, 그럼 더 아프지. 그래서 요렇게 머리와 머리 사이에 약간 아래에다 붙이는 거예요. 뒤꿈치 쪽 방향으로.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붙이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디뎌도. 디뎌도 얘를 좀 받쳐줘야 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디뎌도. 그래서 되게 이제 민감합니다. 머리와 머리 사이보다 약간 아래. 그래서 디뎠을 때 여기가 살짝 눌리면서 얘가 좁혀지지 않게, 그리고 여기에서 머리와 머리 사이에서 신경이 눌리지 않게, 이게 정확한 위치예요. 뼈에서 보시면 이제 발바닥 쪽이에요. 발목이고 발바닥 주시겠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머리죠. 중족골투 머리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 보면 이제 약간 배 등쪽으로 볼록하죠. 얘가 여기 위치를 하는데 요렇게 위치하면 안 되고 살짝 아래. 이렇게 위치하면 안 되고 살짝 아래. 그래서 머리와 머리보다 조금 더 아래 부위가 눌려서 머리와 머리 사이에 신경이 눌리지 않게. 머리와 머리 사이에 신경이 눌리지 않게. 그래서 머리와 머리 사이보다 약간 아래쪽이 눌리게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설명이 됐어요. 모델로 따지면 여기겠네, 여기. 그런데 아니, 여기나 뭐가 틀려? 다 똑같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틀려요. 여기다 붙이면 더 아프고 여기다 붙이면 이제 좀 좋아지는 거고 여기다 붙이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신발을 신을 때 신발이 자꾸 움직이죠. 뭐 슬리퍼도 그렇고 이제 주로 실내와 되게 지관신경종 있는 분들이 신발 신을 때도 아프지만 그냥 맨발로 집안 걸을 때 더 많이 아파하시거든요. 그래서 실내화를 신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실내화에다가 요걸 붙이라고 하는데 실내화를 슬리퍼나 실내화를 신을 때 걷다 보면 위치가 자꾸 변하잖아요. 뭐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다가 하라는 건지 몰라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제 정확한 위치는 어딘지 알았지만 실제로 신발에다가는 어떻게 붙이냐, 그걸 어떻게 찾냐면요, 제가 이제 여기와 여기에다가 잠깐만요. 자, 세 번째와 잠깐, 네, 흔들지 말고 세 번째 머리와 네 번째 머리 사이보다 약간 아래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오게 정확하게 붙이는 방법은 신발에다가 얘를 요 뒤에가 스티커거든요. 스티커인데 잘 안 떨어집니다. 살짝만 떼요, 스티커를. 살짝만 뗀 다음에 얘를 임시로 붙여요, 여기다. 제가 미리 표시하는 신발을 딱 신었을 때, 요 부위가 되게, 아까도 말씀드린 요 부위죠. 요 부위가 되게 신발을 신었을 때 그 위치에다가 미리 살짝 붙여요. 자, 살짝 붙여. 붙였죠? 그러면 여기다 붙인 거예요. 여기다. 이거는 붙이려고 사랑과 정성이 필요해요. 사랑과 시간이. 자, 붙였어. 붙이고 나서 자, 이제 방향을 바꿉니다. 붙이고 나서 잠시만요. 붙이고 나서 돌아다니는 거 이렇게 자꾸 한 2, 3분
붙이고 나서 돌아다니는데 제가 붙인 데보다 보니까 자 너무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저 뒤로. 그러니까 사실은 걷다 보니까 신발이 발이 앞으로 나오잖아요. 발이 앞 자꾸 걷다 보면 이 신발이 앞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엉뚱한 데에서 붙여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떼는 겁니다. 잠시만요. 자, 그래서 너무 안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이번에는 좀 밖으로. 여기 아까들은 이렇게 붙여 있었거든요. 너무 안으로. 근데 신발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 지금은 여기다 붙일 겁니다. 여기다. 그래서 살짝 떼서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이. 관심과 노력. 이제 여기다 붙일 거예요. 여기다 붙여서 이제 또 돌아다닐 겁니다. 자, 위치에 붙여서 자, 돌아다닐 거예요. 자,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한 2, 3분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뭐 2, 3분 돌아다닐 것도 없이, 아까 때보다는, 뒤로 왔긴 했는데, 발가락 쪽으로 왔긴 했는데, 너무 발가락 쪽으로 많이 옮겼어요. 그래서 보니까, 걸어보니까, 얘가 지금, 요까지 와요, 요까지. 너무 많이 발가락 쪽으로 내민 거죠. 그래서 얘를 뒤로 조금 뺄 겁니다. 다시 뒤꿈치 쪽으로. 요 정도로. 요 정도로. 요 정도로 하고서는 다시 걸어볼까. 안에서 보면 이렇게 꼽고, 앞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다시 걸어볼 겁니다. 자, 지금은 위치는 어찌 비슷해요. 그러니까 네 번째와 세 번째 발가락에 중족 골두와 세 번째 중족 골두, 네 번째 중족 골두 사이 뒤쪽인데, 이대로 한번 걸어볼게요. 내가 목표하고자 했던 그 위치가 딱, 맞는지. 그 다음에 걸어봅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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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은 내가 목표로 했던 위치와 거의 일치하게, 교정이 됐어요. 교정이. 그러면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볼게요. 자,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이에 중족골두, 세 번째 중족골두와 네 번째 중족골두 사이보다 저 살짝 뒤꿈치 쪽으로 가게 딱 붙였어요. 정확하게.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지간신경종에. 예. 다만 이걸 붙이고 나면 한 일주일에서 2주 한 열흘 정도는 발바닥에 뭔가 볼록 올라와 있는 게 있으니까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거 적응하는데 한 일주일에서 2주 걸리고 1, 2주 사이부터 이제 한 달 사이까지 지켜보면 제대로 붙이신 분들은 효과가 있어요. 근데 효과가 없는 분들은 이게 엉뚱한 데에 붙여 있는 거야. 그거를 좀 잘 아셔야 되고요. 또 하나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자 거의 지간신경종의 70-80%는 뭐 교과서마다 조금씩 틀리긴 한데 어디 갔어? 제가 좀 그려놨는데 다시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중족골 두 사이에 생겨요. 다시 이 뼈 모양으로 보면 세 번째와 네 번째 중족골 두 사이에 여기에 이제 지간신경종이 주로 생기는데. 한 적게는 20% 많게는 30-40%까지는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중족골두 사이 요 사이 여기에 지간신경종이 눌리는 경우도 있어요. 즉 여기와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 여기서 지간신경종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여기죠. 이제 이걸 떼볼게요. 이거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이에 있을 때 붙인 거예요. 이걸 떼보면 두 번째와 세 번째라고 진단을 받았을 경우는 이제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붙이는 거죠. 자, 이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거보다 살짝 아래. 이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거보다 살짝 아래. 이렇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세 번째, 네 번째 사이면은 이게 아니고 이거보다 살짝 아래. 이게 아니고 이거보다 살짝 아래. 즉 어쨌든 이 골두와 골두의 좀 아랫부위가 엄지발가락으로 누르는 요 정도의
요 정도의 느낌, 예? 이해해야 됩니다. 또 하나, 너무 아래로 내리면 아무 효과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요까지가, 지간신경종일 때, 환자분들께서 집에서 자가로 정확하게, 지간신경종 패드를 붙이는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